이거 그 제왕입니다. 모나크 제왕인데 제왕 나비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제왕이니까 뭔가 되게 화려해 보이네, 그지? 얘는 가지고 있구나. 뭘 가지고 있냐면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러블리가 예쁜 거야. 사랑스럽고 뭐 그런 거야. 사랑스럽고 예쁜 거야. 예쁜 거야. 예쁜. 여기서는 예쁜. 밝은 거야. 밝은 색을 가지고 있어. 바로 칠게. PPS 플래시드. 그래서 타동사야. 얼룩 무늬. 의 얼룩무늬, 얼룩무늬로 되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날개, 날개 위에 얼룩무늬로 된 색을 가지고 있어요. 화려한가 보네, 그죠? 화려해? 네, 날개는 되겠습니다. 날개는 또 가지고 있어. 점을 가지고 있구나. 점, 흰색 점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 오니까 위에지. 오 위에. 마르지는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가장자리. 아우터니까 외부죠. 외부. 외부 가장자리에는 하얀색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뒤쪽이란 뜻이야. 뒤쪽의.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비하인드거든. 뒤쪽에 있는 날개가 있어. 얘는 둥근 거야. 둥글었어. 그리고 걔네들은 이거 이 비교급수에서 ER 들어갔지? 그래서 더 밝은 거야. 더 밝아. 색깔이 더 밝아. 이런 얘기죠. 이 ER 들어갔으니까 비교급이니까 된 나왔네. 그지? 뭐보다? 정면이야. 프론트 정면이구나. 정면에 있는 날개보다는 더 밝은 색깔이야. 자, 몸을 볼까? 몸은 검은색인데, 무가 뭘 가지고 있어? 검은색 몸이 있고, 거기에 하얀 점들이 있어. 그 다음에, 엄마제, 엄마, 날개는, 아니, 저기 엄마 나비가, 낳는 거야. 다, 하나의 알을 낳는 거야. 어디 위에다가 낳는 거냐면, 언더사이드 아래쪽이구나. 아래쪽. 뒤쪽을 얘기하는 거거든. 밀크위드 잎의 뒤쪽인데, 이건 밀크위드라고 하고,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거든. 근데 얘기는 뭐냐면, 이게 유액을 분비하는, 유액 분비하는 식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유 알지? 우유. 이렇게 U자란 말이야. 밀크. 위드는 잡초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액 분비하는 식물. 그냥 밀크 위드 해도 된다.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이 뒤쪽에 이제 알 낳는 거야. 그 다음에 걔는 부화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걔는 부화하는 거야. 관계대명사니까 대수로 바꿀 수 있네. 누가 부화하는 걸까? 에그가 되겠지. 에그가 부화하는 거야. 바람을 쐬고 있어. 알이 부화하는 거야. 알이. 어바웃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거면 약이란 뜻이야. 어바웃 다음에 뭐 나온다고 숫자가 나온다? 그럼 약이란 뜻이야. 3이나 5일 후에.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볼게. 제왕나비지? 제왕나비는 말이야. 좋아하는 거야. 투부정사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날아다니는 걸 좋아해. 여기저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속에서? 인 속에서? 따뜻한 햇볕 속에서. 따뜻한 햇볕 속에서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는 거 좋아한대. 그런 얘기죠. 그래서 3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런 얘기죠. 3월부터 10월 사이에 미국의 all across는 전역, 이런 얘기죠. 전역.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미국 전체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따뜻한 햇볕을 바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나비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건 그 제왕나비라는 것은 서바이브는 살아남답니다. 살아남다라는 얘기죠. 또는 뭐 생존하는 거죠. 리바이브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고 서바이브는 죽지 않고 사는 거야. 살아남을 수가 없어. 차가운 겨울
기온에는 온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북쪽에 있는 주 되겠습니다. 미국의 주를 얘기하는 거야. 북쪽 주의 추운 겨울 기온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나비는 말이야. 부사죠. 현명하게 이주하는 거야. 이주. 자, from A to B. A로부터 B로. 북쪽에 있는 주로, 주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주를 했어. 그리고 나서 뭐 할까? 하이버네이트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동면하는 거야. 동면하다. 현명하네, 얘가. 그지? 동면하는 겁니다. 나비가 동면까지 하네. 그지? 그 다음에 그 나비는, 제형나비라는 것은, 유일한 곤충이구나. 자, 관계대명사 대신 나왔네. 유일한 곤충인데, 날수 있어. 4,000km보다 더 많이 날수 4,000km 이상은 날수 있는 유일한 곤충이야. 와, 엄청 대단하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더 따뜻한 기후로 날아가는 거야. 그치? 4,000km 이상을 날아서 어디로 가는 거야? 더 따뜻한 기후로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곤충이다라는 거. 대단하죠? 수고하셨습니다.